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배우 이지안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8차선 도로에 양팔을 벌려 눈을 감고 걸어 들어가면 내 아이의 죽음을 잊을 수 있을까 수십 번도 생각하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지안이의 영정사진 앞에 지안아 옛날의 엄마는 잊어라 밥을 챙겨주고 고운 말을 하며 앞에 나서지 않는 엄마는 잊어라. 오늘부턴 너의 죽음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 200명과 함께 투사가 될 것을 맹세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맹세하고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단톡방에 영웅도 있고 졸개도 있었습니다. 발언의 기회가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날 제명하려면 하라. 국힘 권은희 의원은 대한민국 엄마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었구나 라고 감동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은 아들이 있으시지요. 지안이보다 두 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시지요. 그 아들이 무사한 것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지요. 같이 죽었으면 했습니다. 이지안 어머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된 동영상을 끊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식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어머님 모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드립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의 채팅방에 여러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종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100일이 이제 내일 모레죠, 어머니? 네네. 네. 원래 2월 5일이 100일인데요. 네. 저희는 2월 4일 날 추모식을 네. 하기로 했습니다. 100일이 이제 2월 5일이군요. 네, 네. 네. 100일째 되는 날이 되게 100일째라 2월... 그러면 우리가 뭐 장례식 많이 해봤습니다만. 네. 네. 뭐 좀 심정 잠깐 듣고 다른 얘기 진행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좀 저희들 모신 이유는 좀 힘을 얻으셔라. 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힘을 얻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지안이 어머님을 그리고 지안이 아버님을 우리 유가족분들을 응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 확인하시고 가셔라. 아, 네. 아, 뭐 그런 의도입니다. 예. 네,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심정 간단하게. 예. 처음에는 제 아이가 어떻게 그 차가운 침대 위에 눈을 감고 있었는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도 역시 지안이가 왜 옆에 없는지 왜 집에 없는지 금방 새벽에 촬영 마쳤다고 돌아올 것 같은데 왜 목소리가 안 들리는지 아직도 현실감이 없어요. 네. 어느 날 제가 나도 모르게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안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이 지안이가 없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웃고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직도 그날이 100일이 네.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심정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많은 동영상들이 특히 그 어젠가요? 그제 그 오마이뉴스 TV에서 그 중계를 했던데 대통령실 앞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거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안이 어머니의 심정, 자식 가진 부모가 자식을 잃은 심정을 아마 그 영상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경들을 차라리 격려하시대요. 나중에 여경들이 왔는데. 예. 네네. 저는 그 여경님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용산 직무실 앞에 누우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네. 지안이 아빠가 1인 시위를 하려고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 수십 명이 와서 인도를 가로막았어요. 지안이 아버님을요? 네네. 그래서 왜 걸어가는 인도도 못 걸어가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유가족
분들이 몇몇이 네, 한 3~4m 남겨두고 경찰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 없었고 네, 직진했어요. 그래서 네. 용산 직무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제가 이제 지한이 아빠가 걱정이 돼서 따라간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제 뒤에 있던 경찰도 저를 자꾸 밀면서 직무실 쪽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냥 저희가 무슨 총칼을 들고 나타난 게 아닌데 네. 인도도 걸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나? 이건 누가 지시한 거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다리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직무실 앞에 누워버린 거예요. 네. 자식을 잃었는데 1인 시위도 할 수 없게 만든 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누워서 제가 그렇게 외쳤어요. 네.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내가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심정이 어떻겠냐고. 여경들이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여경들이?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심정 이해합니다 하면서 아, 제게 그랬어요. 네. 또 어떤 경찰은 제가 드러눕지 못하게 제 목적으로 무릎을 댔는데 너무 아팠어요. 네. 아파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일부 여자 경찰들은 제게 어머니 많이 봤다. 아, 그래요?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 경찰관도 봤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용기 많이 얻었어요. 아, 경찰 관님들도 그 중에 몇몇은 네. 내게 공감을 하고 있구나. 네. 이 참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깊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 라는 생각에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도 저희가 지한이 어머니 모신 이유가 많은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우리 국민들 믿으시고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네. 국민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떠내보냈지만 그 대신에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그 어제 오후인가 주호영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참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정치인들이 말은 잘해요. 네. 끼어들 수 없을 만큼 네. 네, 달변가하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앞에 한 5분 정도 앉아계셨는데 저희가 네.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싶었어요. 네. 이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주장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특별법을 제정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지만 네. 원내대표님이 개인적인 생각은 말할 수 없다라고 방어를 하셨어요. 없다? 네, 그렇지만 제가 들은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그나마 네. 그나마 아, 네, 그나마 저희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셨고 또 서로 야당과 협치해서 네. 잘 풀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저희가 추모관에 대해 임시 지금 분향소가 지금 녹사평에 그 한 추운데 그렇게 있잖아요. 벌판에 있죠. 네. 그래서 임시 추모관에 대해서도 부탁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시와 협의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는 글쎄요, 내일은 어떤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네, 많은 위안이 됐고 또 의지하고 싶었고 네,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자꾸만 어디서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아, 이 박희영 청장에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고 싶지 않으시면 뭐 할 말이 있어요. 네, 네, 네. 박희영 씨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제가 박희영 씨한테 폭언을 했어요. 네, 네 그게 방송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네. 저는 찾아보지 네. 않아서 모르겠는데 왜 그랬냐면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네. 박희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정회 시간 바로 전에 마지막 증인 발언자였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걱정돼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네. 일어나서 그랬어요. 네. 지금 직원들 걱정할 때냐고. 우리 애들이 길거리에서 압살을 당해서 숨을 못 쉬어서 159명이라는 아이들이 갔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지. 그 아이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을 걱정해야지. 지금 직원들을 구치소 네. 안에서 걱정해야 되겠냐고. 네. 제가 막말했어요. 저 그때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네. 그냥 수채 혀 깨물고 죽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도 당신 앞에 내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말했어요. 같이 죽자고 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자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느꼈을까요? 왜 자기 직원들을 걱정하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구치소 안에서 자기 직원들을 걱정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나 봐요. 네.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빵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을까요? 글쎄요, 서로 깊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은 다음에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에게 미안함을 털끝 한 올이라도 느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직원들이 걱정된다라는 말을 글쎄요 누가 시켜서도 하지 못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오늘 하고 싶으신 얘기 마음껏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네. 본 대로 느낀 대로 네. 들은 대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뭐 이상민도 없고요, 윤석열도 없고요. 아무도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스태프분들 누구 우리 저 지한이 어머니한테 좀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데 휴지 같은 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도 참 진행하기가 죄송스럽고 아닙니다. 예, 자 이상민이. 미국 출장 갔습니까 이 사람? 네, 뭐 재난 맞습니다. 대응 체계를 네. 배우러 갔다 그러는데요. 네, 들었어요 저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참, 지가 재난 책임자이고 재난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정부가 만들어낸 꼴이 됐는데 그것도 미국 가서 재난 대응을 체계를 배우러 간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 아 진짜 미국 가서 그런 걸 배워올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드렸을 때 왜 저랬지? 네. 왜 그랬지? 네. 저게 무슨 뜻이지?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설마 이상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뜻은 아니겠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는 이상민을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예. 이번 미국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가서 좀 쉬었다 오렴 저는 이 말로 들었거든요. 그때의 어깨 두드림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으니까 참 고생 많았구나. 추모제 끝날 다음 날까지 푹 쉬다 오렴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상상하기에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고요. 아, 예, 예, 제가 예. 상상하기에 네, 네, 네.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뭐 끝까지 보호하고 싶으시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좀 쉬었다 오게 해야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재난을 가서 뭐 배워오기도 하겠죠. 네. 네, 명목이 그거였다면 그거를 적어와야 되겠죠. 적어와야 되겠지만 100일 추모제 지난 다음날 귀국하시니까 또 그때 우리들이 이상민을 파면하라라고 외칠 테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 듣지 말고 먼 곳에 가서 좀 쉬다 오렴이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상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어깨를 두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안쓰러워서 그렇게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소중하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면 파면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파면시키면 편안하게 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에 희생당한 우리 젊은이들 169명의 넋보다 자기 똘마니이고 자기 추종자인 이상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제가 좀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뭐 제안이 오는 심정일 텐데. 자, 100일이 됐는데요. 100일이 이제 2월 5일 아닙니까? 네, 2월 5일인데 2월 4일 날 2시 북광장에서 네, 시민 추모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100일이 됐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도 없고요. 정부의 대응은 무관심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이요. 네. 그리고 그 무관심은 여태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참사에 대해서도 이런
무관심, 무대응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욕을 하지 않고 싶어요, 사실은요. 네. 네, 그런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냐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저희가 49제, 49제 지낼 때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술잔을 사면서 웃으면서 또 동네 주민에게 떡을 돌리고 네. 이런 정말로 유가족들 등에 칼을 꽂는 먼저 간 아이들에 대한 어떤 너무나 나쁘고 치졸하고 졸렬하고 사악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그날 그런 행동만 안 했더라면 예. 굳이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사과하라고 계속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 아이들의 영혼을 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 그날 네. 왜 하필 전날도 아니고 다음날도 아닌 그날에 네. 왜 하얗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크리스마스 덤덩싱을 하면서 그날 꼭 웃어야 됐나요? 그날 웃지 않아도 됐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좋은 세상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날 왜 하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지 저희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라고 느끼고 있냐고, 공감은 하는 거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 대통령 면담 요청도 해보셨죠? 면담 요청한 지 한참 됐고요. 네. 네, 전혀 반응 없고요. 반응 없어요? 그냥 나몰라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잔인한 형벌이 무관심인 것 같아요. 수채 뭘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뭘 수채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족족 따져먹고 특수본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명탐정 코난처럼 그 일을 파헤치고 알아보려고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일을 왜 우리 유가족들이 해야 되죠? 그냥 우리는 슬퍼만 하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참사의 진실 규명을 해서 얼른 돌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칼을 꽂냐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사 부하 직원이 그렇게 했더라도 꾸짖고 나무랬어야죠. 그렇죠. 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이 참사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반대로만 행동한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순리대로 잘 해결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가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사를 무대응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랫사람들도 다 같이 몰랐다, 보고 못 받았다, 나는 모른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무관심, 그거를 우리가 은어로 쌩까한다 그러죠. 쌩까는 대통령 윤석열이. 제가 정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격려의 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재한 어머님을 모시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참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하지 예,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죄송스럽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쌩까지 말고 제대로 사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을 모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서울 2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대 그때도 우리 이종철 대표님 그리고 지한이 아버님께서 이 스튜디오에 나오셔갖고 2월 4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대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네. 서울시가 하지 말랩니까? 저 네?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도로 3개 차로는 이제 허가 시위란다 그 추모 허가를 네. 내놓은 상태지만 광화문 광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 허가를 이제 신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불가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 아, 그러면은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제를 하는 것이 마치
위법적인 양팀이지 네. 않을까? 그럼 내가 거기 가려고 했다가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도 되나라는 그렇죠.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일깨우기 위해서 불가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희는 도로에서 추모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광장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입니다. 네, 주면 고맙지만 안 줘도 뭐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로의 네. 3개 차로에서 거기에서 49제 때도 추모제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서울시장이 한 얘기를 한번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예. 똑바로 얘기해야 되겠길래 네, 오세훈이요. 네, 오세훈이 네. 사과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면서 앞에서 한번 눈물을 닦고 뒤돌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네, 가장 빠른 사과를 하신 분이 바로 오세훈 시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그때 국민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그나마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가장 빠른 사과를 했고 가장 책임 있는 말을 느끼며 무한한 책임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했고 네. 그분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가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었다면 예. 불가라고 두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협의해 보겠다. 그때 그날 신청을 해놓은 KBS거든요. 아, 예, KBS. 그분들과 네. 조율해서 여러분들이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해보겠다. 그렇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때 흘린 그 눈물이 진실이었다면 그리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발입니다.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네. 거기 그거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조율해 보겠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했으면 그분의 그날의 그 눈물이 아, 가짜는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나발의 눈물은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네. 아, 다른 분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불가? 네,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때의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천만 분의 일이라도 진심이었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야죠. 예. 조율이 안 됐을지라도. 예.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눈물이 진실이 아님을 오늘 처음 확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한이 어머님과 유족들께서 이번에 100일 동안 쭉 경험하시면서 이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의 이 허위와 기만, 사기, 사치 이런 부분들을 절절히 겪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백성들이 뭐 그런 네네. 생각도 제가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들. 윤석열 대통령 얘기 또 한번 할까요? 또 분노하실 거예요. 사과 반성은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예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까지 그분의 행동을 봐서는 네.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러지 마시기를 제가 그걸 시민들도 아는 얘기를 시민들이 저희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간 게 네. 무슨 연관이 있나요? 네. 아무 상관이 네. 없잖아요. 녹사평 분향소에 오셔서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들이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지? 대통령도 하지 않는 말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아. 우리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구나. 네. 큰 용기가 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시라는 분이 아무 진짜 반대로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겨운데 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무관심에 네. 대해서 굉장히 분함을 느끼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성당에 가서 네, 미사를 네,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네.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공감하지 못하면 AI와 다를 바 없으며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으며 이상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사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부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죄인까지도 사랑하기만 무조건적인 사랑하기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라면 아 정말 신부님도 그렇게 느끼셨구나.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셨구나.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됐고요. 또 공감이라는 말이 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배워야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누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네. 보통의 인간은 공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네. 않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부탁해도 만나자고 해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제 끝난 얘긴가? 네.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부탁하고 싶긴 해요. 네. 우리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앞으로 전에 있었던 건 뭐든지 잘못했지만 네. 우리가 서운하게 느끼고 또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끼셨을지는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네. 오늘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요.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험으로 그다음에 인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이번 참사로 네. 드러나게 됐는데요. 공직자들도 인성검사 시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어 시험, 국어 시험, 역사 시험 예. 이런 거 말고 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인성이 갖춰져 있나 한번 인성검사를 시험지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네. 그리고 그 인성검사에 대한 점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다면 박혜영 같이 자기 직원을 걱정하는 사람이나 네. 그다음에 내가 주말에 뭐 술 먹으러 가는 게 뭐 잘못됐냐? 네. 나도 내 스케줄이 있지 않냐? 나도 휴일이 있지 않냐? 그러면 북한 무인기가 와가지고 서울 항공을 휘젓고 다닐 때 나 그날 휴일이라 가서 술 먹었다? 왜 내가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수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그날 그렇게 한 것이 뭐 큰 잘못이 있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네. 북한 무인기가 와서 상공을 휘젓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날 휴일이었다면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국조특위 얘기 좀 해볼까요? 또 아무 하실 말씀 다른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 네, 준비 오신 거, 예. 그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역시 대통령이 이제 세월호 때 네. 이제 뭐 검찰로서 네, 재수사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들었고 네. 또 박근혜 탄핵 당시에 헌법 재판관이 쓴 탄핵 의견서라는 네. 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하는 이유를 재판관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적어왔어요. 아, 예, 예. 국가의 지도자는 안전한 상황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훨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법이고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근혜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를 네. 설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누가 가장 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네. 그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라도 네. 네, 정말 공감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충언을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빨리 반성하십시오. 국민에게 혼나기 전에, 더 이상 혼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자,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알아볼까요? 우리 이지한 어머님 또 아버님 또 유가족분들 다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물론 2월 4일 날 집회가 있고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네, 앞으로의 계획은 네. 이제 우리 100일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거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특별법을 제정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네. 그 독립적인 조사기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진상을 규명하는 네. 데 있어서 반드시 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네. 또 유가족들이 이제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네. 조사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형사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특검을 같이 실시해서 잘못을 했다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 내 아이가 그 이태원에 갔는데 내 아이의
시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부모에게 실종 신고를 먼저 하라고 했는지 네. 그리고 왜 부모가 119를 쫓아가다가 그 차를 놓쳐서 네. 다음날 평택까지 가서 40시간 만에 몇십 시간 만에 내 아이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지 네. 여자아이들을 왜 벌거벗겨서 그렇게 천으로 덮어놨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을 둔 자녀를 둔 어머님이 소식을 듣고 네, 물어 가서 내 아이의 그 응급실에서 냉동실에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신의 훼손에 문제가 있으니 만지지 말라고 했다는 그 폐륜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휴대폰을 조사해야 된다고 나중에 주는 그런 이상한 일들, 그리고 마약 검사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유류품에서 다 검사를 했잖아요. 왜가 지금 몇백 가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나 궁금한 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결성해서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네, 유가족이 참여해야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는 얘기고 해야 된다는 네. 얘기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국민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네, 국민께 오늘 한 말씀 좀 있어요.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국가가 안전한 사회로 정말 가고 있는지 네. 국민 여러분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세월호 침몰 당시 제가 2시간을 세월호 이렇게 침몰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네. 저희 애가 고1, 고2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네. 그런데 그때 8년 후에 내 자신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이 참사에 세월호 2탄의 참사에 누가 말한 세월호 2탄이라고 하더군요. 그 참사의 주인공이 돼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시겠네요. 앞으로도 어떤 국민이 제3의 참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참사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시고 네. 관심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지 네.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제가 힘내시라고 예. 여러 가지 지금 격려의 글이 쏟아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기가 찹니다. 예. 이 더러운 점은 퇴진이 답이다. 예. 윤석열 한동훈 탄핵.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있고요. 힘내세요. 힘내세요란 말이 가장 많습니다. 사과하고 반성해라. 예. 공감합니다, 어머님. 네. 예.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부탁드려서 모신 거는 힘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 마련해 예, 주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언제든 다 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다. 그런 말씀을 아니요, 제가 아니요. 다시 한번 저도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네. 죄송스럽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이 일이 세월호 때 보니까 그 당한 걸 봤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니까 그 일이 전혀 상상하지 상상 못했어요. 수 없는 일이 바로 내일이 됐다. 그것이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지한이 어머님의 호소다라는 걸 드리면서 더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라도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뭐 다른 유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라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나오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없애서라도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지금 뭐 채팅방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쭉 보세요. 댓글창 보시면은 네. 네. 얼마나 우리 지한이 어머님과 유가족들을 우리 국민들이 성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용기를 내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한이 어머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4일 날. 네, 아, 2시에 2월 4일. 2월 4일 여러분. 네, 2월 4일 여러분. 네, 광화문 광장 2시입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전 무조건 다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혼자 나오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손잡고서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꼭 시간 내서 광화문 광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